안 되겠다. 조만간 캠 켜고 남장 한번 하고 목소리 남자로 바꿔가지고 방송 한번 해야겠다. 이초홍 유튜브. 야 멍청아. 고맙다. 안녕하세요. 감기 걸렸나봐요. 와 이거 감기 걸리는 거 이거 얼마만이야? 프로그램인가요? 생목인가요? 생목이요. 형? 왜? 왜 불러? 아 나 진짜 이거 목소리를 일부러 내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 막히고 목이 갈라져가지고 이게 내 최대로 지금 편하게 내는 거거든? 근데 이거 이제 이따가 이러다가 또 억지로 올리면은 또 올릴 수는 있는데 아 네 코 막혀주세요. 왜죠? 대부분 좀 더 러블리 러블리한 느낌의 목소리를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? 왜 대체 이런 목소리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? 이유가 뭔데? 아 왜 이렇게 형들은 내 짜증을 내? 형이 좋아요? 야 형이 좋냐? 응? 야 귀엽다 형 좋아하고 가능 가능이지라 씨. 존나 웃기네. 형이라서 좋은 건데 에반데 총형 아니면 안 돼. 이러다 진짜 남장 한번 하겠어. 응? 이러다 진짜 남장 방송 한번 하겠다고. 응? 남장을 한 것입니다. 하이루 얘들아 추석에 생편 많이 먹었어? 어? 야 많이 먹었냐? 뭐 먹었냐? 아 잘 어울려요? 아 진짜 내 방송 중에 남장 할 거라고 생각 진짜 전혀 못했는데. 형 사랑해요. 빨리 절 때려주세요. 찰싹 아흥 찰싹 아흥. 닥쳐 이 씹덕 새끼야. 잘 어울린다고? 충격적이고 잘 어울린다는 것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무섭다고? 왜? 사실 나 남자였어. 너희들한테 맨날 여자 목소리로 내는 거였어. 몰랐냐? 내 카만데. 돈 좀 벌려고 여자인 척했어. 형 면제였어? 나 방송 한 2년 동안 잘 안 했던 게 실은 공유일기였어. 납득. 야 그런 걸로 납득하지 마. 야 왜 그런 걸로 납득하냐? 쌉 가능? 에반데 씨. 아 좋아 군필이셨네요. 필승. 필승. 캠 보고 애교 말투 해주세요. 캠 뭐해? 애교 말투? 아씨 애교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. 아 진짜. 형 오늘 대바대 할 거야? 야 이런 날까지 대바대 해야겠어? 어? 좀 이야기 좀 하자. 왜 이런 날까지 대바대 시키려고 그래? 이건 내 신경이 뭔지 알아? 이거 빼콤돼 있어가지고 머리 띄울 수 있다? 그 뭐라 하더라 이거를? 무슨 컷인데? 컷이? 아 이제 X 컷이 아닌데? 잠깐만. 아 후카시 후카시 아 씨발. 남자끼리는 원래 몇 개 노는 거야. 그래 니들 꿈이잖아 다. 아니었어? 형쇼컷 개 잘 어울려. 나도 알아. 내가 좀 잘생겼어. 아 씨발 존나 짜증나. 야 까놓고 말하자. 솔직히 내가 너보단 잘생겼잖아. 맞잖아. 맞잖아. 하여간 잘난 놈들은 인물감을. 저기요 이해준씨 이초홍이란 네. 라디오랑 노래 부르시는 유튜버분 있는데 우결 한 번씩에 찍어주세요. 그냥 내 취향 아니야? 그냥 얼굴 내 취향 아니더라고. 걔 말고 다른 애 괜찮은 여자 없니? 여수 이상형 월드컵 안 하고? 맛있다. 밥 좀 먹자. 먹히셨나봐요. 밥부터 먹고 좀. 나 이거 한 거 아직 모르시거든? 나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 집엔 이제 딸이 없어. 아들 둘이야. 알아둬. 이러고 와야겠다. 여기 남캠방으로 바뀌었나요? 예. 그 여자를 마음에 안 들었어. 제가 어제 가둬놨어요. 오빠 있냐고요?
오빠가 아니라 형이겠지. 형 있어요? 신형 있어요? 형이랑 같이 목욕탕 가시나요? 아 그럼요. 저희 형이랑 서로 꺼주고 그러죠. 형 여기야? 오른쪽. 왜? 아니 형 그건 좀 할 수도 있지. 할 수도 있지만. 투수들 다 그럴 줄 알았지. 왜냐면 저번에 그 최고의 명작 애니메이션이었나? 그거 뽑는 거 이상형 월드컵 하는 거 있잖아. 그거 하는데 어떤 투수가 그랬거든. 아 저거 보면서 자꾸 울었다고 막 어?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투수들은 불알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벅벅 만져대면서 그거 자꾸 울고 그거 자꾸 웃고 그것도 시켜주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런 줄 알았지. 야 남정했는데 좀 더럽게 놀자. 뭐 왜? 뭐가 문제인데? 오 야. 왕년에 여자 좀 울렸을 때. 좀 울려보고 싶다. 뭐야? 선수출 후보고? 셀카님한테 이걸 보냈다. 여자분이라고? 아 진짜로? 아 존나 설레. 짜증나. 동상 폭격기. 미친 새끼야. 미친놈 아니야 저거. 아하. 야. 아 조용해. 아 미쳤나 진짜. 저랑 오빠랑 닮았냐고요? 안 닮았어요. 저희 오빠랑 저랑 하나도 안 닮았어. 아 형 우리 형. 아 미안 나 지금 잠깐만 좀 뗄게. 아! 오빠. 잠깐만 뗄게. 내가 다시 붙인다. 맛있다. 오! 천 원이 먹히셨나봐요. 그 요새도 찍찍이로 나오나요? 아니 요새는 실리콘으로 나오더라. 그냥 살에만 붙으면 알아서 딱 붙게. 찍찍이는 뺄 때 가끔씩 아프더라고. 그래서 실리콘 새로 나왔길래 좀 비싼 돈 주고서 샀어. 맛있다. 이건 경험자인데. 천 원이 먹히셨나봐요. 왜 그러냐면 탈부착 장인인 초형은 도덕체. 아! 어깨뽕 넣었거든. 근데 이게 실리콘인 거이. 그래가지고 안 거이. 근데 어깨뽕을 넣었는데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가 없는 거야. 이쪽은 아직 있잖아. 근데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없는 거야. 그치? 어우 오히려 뺀 게 더 커 보이냐? 아씨. 내가 앞으로 두 번 더 할 건데 그 여자 유카타 말고 남자 유카타 되게 편하게 입는 거 알아? 어 그거랑 하나를 지금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이야. 지금 슈트를 할지. 근데 이 누나 여태 방송 봤던 거 중에서 오늘이 제일 예쁨. 야 그쪽 아니지. 에바지 그거. 아, 그거 좀 오바지. 진짜로? 까고? 찍고? 진짜? 아 감기 걸렸네요. 콧물이 멈추지 않아요. 초홍님이랑 트수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왜 감기 걸리고 그러냐? 야 내가 말했지. 감기 걸리지 말라고. 너 내 말 무시했어? 응? 야 내가 감기 걸리지 말랬잖아.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처먹고 그랬잖아. 아 맞다 나 그것도 샀어. 식구 가면 같지 않아 이거? 식구 같지 않아? 뭐야? 야 사랑해. 쇼컷인데 왜 이쁘죠? 그러게요. 왜 이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? 그 방종하고서 이제 이 가발을 써보려고 써보고 어떻게 화장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캠을 켜놓고 가발 끼고 화장을 하는데 뭔가 약간 좀 자괴감 들더라. 먹고 살기 힘들다. 이런 영상